요 자작 캠핑카 하신 분 있어서 차 안에 보여주신다 해서 지금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낀 거. 뒤에 한 제낀 거. 저 뺏어넘기고. 요쪽은 물릴. 요거는 외부 샤워기. 아 외부 샤워기 또 없는 게 없다. 요거는 물 이제 안에 청소주 있고. 집에 있는 거. 네. 정수기. 일반 살 거는 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오! 아니다! 비밀 창고 같다. 아, 여기. 여기 야외 테라스네. 테이블 주방처럼. 이게 가셨던 그, 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짐 들어 공간이. 양쪽으로. 와, 하부 공간 다 쓴다, 그지야? 네, 다 여기서 이제 발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아, 네. 아, 뺄 때. 네. 그냥 테이블 장비들 뭐 상급 때문에 다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올리냐 그거 굉장히 궁금했거든. 저쪽에도 보니까 여기서 야외 이제 뭐 그 할 때는 캠핑 할 때는 여기 테이블 주방 테이블 쫙 그렇게 되는지. 세 명 자요. 한 6명 정도 충분히 자고. 이걸 직접 하셨다고요, 다. 아니 이것까지 다. 목공도 직접 만들고. 하세요. 기술이 이렇게. 필름도 내가 지금 바르고 싹 다 했죠. 아 이게 바르신 거예요? 네, 필름 바른 거예요. 아 이것도 침대 변환 되겠네, 그지야. 네, 요거 빼면은 아직까지 하면은 침대 전에 있었다고. 침대 변화 내면 요거 내려오거든. 침대 변화 내가지고 요도 여기도 한 3명 자고 5에도 한 3명이 벙거베드에서도 한 3명 자고. 그럼 3명은 이 겉에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네? 겉에 거? 어디 겉에? 케빈이라고 판넬이에요. 판넬. 샌드위치 판넬. 이야 이 노래방 기계까지 노래방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야 앰프도 장난 아니에요. 앰프가 TV도 나온다. 네. 그래. 이야, 이야. 아,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냉장고. 슬라이드로 있다. 예. 야, 그럼 이거 직접 설계 다 하신 거라야. 하시다. 오. 핵기 찬거 있고. 문 열고 올라간대. 테라스. 오, 지금 노래 들으시고. 이야. 음식을 하니까 가니까 요걸 한번 더. 오, 환풍기다. 뒤쪽에. 뒤쪽에 환풍기까지. 연기가 알아서 못 떨어져. 후다 치고. 이야. 야, 신발장에. 여기 이제 대수 탱크를 두고. 그럼 오수는 얼만데요? 오수는 40. 아. 청수는 80. 캠핑카. 이거 뭐 해가지고 이거 하면 사는 데는 뭐 지장 없어요. 이거는 저 밑에는 이제 무시도 히터 안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무시도 히터. 혹시 바닥 난방도 넣으셨어요? 무시도 히터 들어오고 바닥에 이제 여기 거기 여기 이제 온수 매트가 여기 보일러가 여기 아 온수 보일러에 이거 냄비 그거 누군데 네. 만들었어요 직접 소재로. 이야 진짜 자작의 고수입니다 진짜. 이거 만드는 깨스 요 밑에 이제 세 개짜리인데 이게만 있는 게 이거 한 개만 하면 하루 전을 못 가니까 두 개 해야 한 10시간쯤밖에 안 가더라고. 아 캔 하나당 10시간 네. 그럼 두 개면은 20시간이고 세 개면 풀로 뭐 돌려도 되겠다 그지? 네. 그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들으시는데? 네 일하면서 했으니까 틈틈이 일했으니까 조금은 그랬죠. 내가 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고 했으니까 한 몇 달 걸리셨어요? 여기까지 실내까지 한 두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두 달이야? 아 직접 하시는데 그냥 또 짬짬이 시간 내갖고 하셨는데도 저녁에 이제 좀 일하고 오면 저녁에 좀 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야 그래 대단하시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핵기창 여기 있습니다. 저녁에 혹시 바람이
그렇네요. 이래 갖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죠? 네, 올라가죠. 올라가가 차 한잔 먹으면 딱 죽이겠다, 이제. 올라가고 있어. 저녁에 밤에 뭐, 그 할 때. 오, 조명도. 네. 직접 만드셨대요. 네,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네. 와, 대박이다. 와.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자재비가 한 800에서 900까지 들어가겠어요. 부산철이 730이거든요. 오,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730.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아니에요. 요금 해도 주말 오니까. 아, 주행 충전 이어놓으셨고요. 네, 주행 충전 이거 알고. 주말만 주는 오더만 오래 안 있으니까 이거 해도 충분하죠. 이틀 계시잖아요. 이틀 3일만 있어도 예 충분하죠. 전기 따진 게 없으니까 태양광은 연락까지 안 냈어. 전기는 어떻게 쓰세요? 전기 730암페어 어디 인산철. 어디에 달아서 인산철 여기 요 밑에 있어. 바닥에 요 밑에 하나 있고 배터리 300 있고 요 어자 밑에 인산철하고 배터리가 인버터하고 있고. 여기도 앰프가 있네요. 올려 올리면 장장해. 그럼 이런 거 제작비는 직접 했지. 그렇게 직접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해서 다 자재비가 한 800에서 900 가까이 되는 거. 야, 가성비 짱이다. 이렇게 꾸미셨는데 진짜 가성비 짱이다. 문이 좀 비쌌어요. 문이 한 200만 원 들었어요. 문이 창문. 아, 창문이. 문 사는 값만 한 200만 원 들었어요. 문이 그렇게 비싸지? 문 이거 뭐 45만 원, 이거 이거는 제작, 38만 원. 제작해야 되잖아요. 이거 인기들이 좀 전부 다 문이 좀 비쌌고 다른 거는 아 그런데 이제 문이나 이런 전부 기성품들은 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에어컨은 없나요, 사장님? 에어컨은 없어요. 여름에는 뭐 잠시여서 네. 크게 에어컨은 여기 다 하시면 되겠네요. 선풍기. 그러니까 에어컨은 뭐 달아도 730 암페어 같으면은 캐리어 에어컨 달아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건데요. 달고 되는데 그때 뭐 여름에 잠시 좀 가고 금방 또 저녁 되면 추워요. 여름에 계곡 가면은 추워요. 맞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낮에는 잠시 선풍기 뜯을 때 쓰고 나면은 밤에도 추워서 계곡 때는 몰라요. 이야. 장착을 싣고 다니잖아요. 예. 나는 그게 싣고 안 다니고 밑에 딱 내려오면 물리형으로 해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드릴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네. 발 달아가지고 네. 발 꽂으면은 금방 이제 수동인데 이제 저거 그 뭐고 꽂고 빼고 드릴. 그러니까 드릴 뭐그 핸드 드릴로 예, 쫙 해가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그럼 검사할 때는 그냥 장착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 빼고 들어가야 돼요? 뭐 매일 우리 주말 되면은 열 장착해 놓고 평일에는 작업차로 쓰니까. 아. 작업차로 쓰니까 우리 뭐 우리 무시 꼴다닐 필요 없지. 우리가 이거 해보고 하니까 그 검사도 뭐 크게 뭐. 야, 자재값 800만 원이라. 야, 참. 앰프들 뭐 이 기계들 값. TV 값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버터 값 이런 것 해서 했지 그때 그렇게 많이 들은 거야. 이야 진짜 이거는 거의 어디 보면 반값 정도밖에 안 들었다 보면 된다 그지? 그렇지 그렇다 그런데 일반 캠핑카를 가면 사람 이렇게 많이 못 앉아요 실내에. 그 책하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장 이런 것도 네. 이게 좀 크게 해놓으니까 앉으면 머리에 데이고 뭐 네. 어떤 데는 딱 앉으니까 뒤통수 데이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도 여기 가면은 편리하기는 여기 좀 편리하더라고. 아, 진짜 잘 만드셨어요. 야 레이아웃은 이거는 이제 국민 레이아웃이다 그지? 그리고 요 안에는 요 밑에는 또 보면 이제 요거를 침상을 만들었을 때 요 침상 만들었을 이불 자리는 또 요 밑에 다 들어 있고. 아. 저 위에 절단을 저 이제 침상 기본으로 우리 이불 해놓고 요 밑에는 또 침상이 하면 사람 필요할 때. 침상 만들어가지고 사람 네, 이불 꺼내고 멋지다. 밑에는 또 이제 낙지 장비들 하고 그러니까 요 밖에서는 요 밑에. 아 외부에서 이제 또 그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네. 공간이 있는 모양이지 그지? 네. 요 밑에 있죠 요 밑바닥에 그렇게 이제 낙지 공부들 뭐 캐핑 장비들 또 그 안 다 해놨어. 진짜 멋지다. 그리고 야, 이 두 명이서 다니면 정말 궁궐입니다, 궁궐. 이 정도면. 두 명이서 다니면 뭐, 여기서 우리 여섯 명이서도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밥 해 먹고 하거든. 이야. 진짜 정말 집입니다, 집. 어느 정도 여기 좀 다니기 편리는 하더라고요. 저기 뭐 아무리 추워도
온수 난방이 또 되니까 뜨끈하니 막 물 한 온도 한 60도, 70도 해라면은 예. 완전 밑에 뜨끈하거든. 그런 데는 야, 진짜 자작의 고수입니다, 정말. 야.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우리 동구리님 하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이게 가능하지. 야. 문제가 딱 하나 있다. 네. 화장실이 없네. 화장실이요? 네. 포탑을. 포탑. 포탑포티. 포탑을. 아, 포탑포티 있네. 야, 야, 이 일일이 제작하셔가 이 리벳 다 작업하시고,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자작의 고수십니다.